오늘 속개된 전두환 재판에는 5.18 당시 항공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넘게 광주에 주둔하면서 직접 헬기도 조종했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백성목 전 203 항공대장. 그는 80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광주에 머물며 UH-1H 헬기 10대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백 전 대장은 증인신문에서 UH-1H 헬기는 비무장 상태로 주둔지인 용인에서 광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누구로부터 헬기 사격을 지시받은 바 없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헬기 사격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할 거 없어요, 나는. 특히 헬기 사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밝힌 국과수 김동완 실장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건물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하향 사격은 UH-1H 헬기에서 가능하지만 상향 사격은 헬기의 블레이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전일 빌딩 안에 있는 탄흔은 내부 총격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변호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5.18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그 주장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이 재판부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는 죄를 물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재판부는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성 전 계엄사령관 등 두 명의 증인을 다음 재판 때 다시 소환하기로 했고 8월 재판에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위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